입니다. 가을에는 이렇게 맛있게 잡으세요. 무, 마늘, 생채 만드는 중입니다.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가을무는 완전 배처럼 아삭아삭하면서 맛있습니다. 가을무 15개를 썰었습니다. 칼로 직접 채쳐가지고 가진 양념해서 버무렸습니다. 여기에 제가 마늘은 엄청도 많이 다져놨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사과와 양파를 갈아서 단맛을 내었습니다. 먹어보니까는 아삭아삭하면서 엄청도 맛있습니다. 아마도 통으로 두 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겨울 김장 미리 해놓은 것처럼 맛있게 버무렸습니다. 가을 무 생채 자주자주 만들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끝 영상, 오늘의 영상입니다. 가을 무 생채입니다. 고춧가루가 직접 태양초 말린 거로 했더니 색상도 너무 이쁘고 고추모종 심기를 잘했습니다. 내년에도 400개 심어야지 되겠습니다. 고추모종은 직접 고춧가루 만들어서 버무려 먹는 무생채, 가을 무생채입니다. 인증샷 찰칵 찍고 오늘입니다. 무 가을 무생채. 내가 만든 거 돼요. 무를 채 썰어 가지고 가진 양념에 버무리면은 되니 금방 이렇게 바로 해서 바로 먹으면 맛있어요.